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저 지금 어떤 줄 모르겠어요. 제가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볼일을 보러 잠깐 점심 먹고 밖에 나왔다가 볼일 보고 그 시간이 너무나 또 저는 또 이렇게 나물이나 뭐나 캐지 않으면 또 이렇게 몸에 근질근질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부츠를 신고 있고 아우 이 부츠를 신고 글쎄 이렇게 자루를 들고 지금 여길 나와가지고 차에서 원래 저는 차에 들어있는데 부츠도 청소하느냐고 이 부츠를 신고 그냥 볼일 보러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머물렀어요 여기에. 아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지칭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칭개가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어제 그저께 찍은 거는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좋지가 않은 뿌리는 제가 여기서 벼었어요. 그죠? 여기를 벼었는데 지금은 이게 뿌리가 너무 쪽쪽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이 뿌리까지 요리를 해서 나물로도 드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깨끗하고 좋고 쪽쪽 골아서 제가 아이고 저는 지금 냉이도 캐고 여러 가지 캤는데 이렇게 뿌리가 좋아서 네 이거 버리기가 아깝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뿌리까지 캐지 말라고 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뿌리가 캘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칭개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아우 장갑도 안 끼고 나오고 이게 저기 부츠를 신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우 저는 그냥 좋아요. 이게 그냥 밖에 나와야 막 사는 맛이 나고 지금 뭐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막 계속 문자는 날라오는데 아 지금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갖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이 뿌리까지 다 이게 그 청열작용이 있어갖고 이거 아우 그리고 또 해열 이게 열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감기가 열감기가 많잖아요. 이게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찬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감기가 요즘 걸려가지고 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뿌리 하나도 저는 지금 버리지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쪽쪽 골아서 네 너무 골아서 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여기 지칭개도 이렇게 많고 또 아우 이거 보세요. 여기 망초도 있고 지칭개도 있고 망초도 있고 막 아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여러분 간에 지친 심신을 풀어드린다는 간에도 좋고 또 항암도 뛰어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 뿌리 진짜 아깝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가시면 뿌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은 뿌리까지 다 쓰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아, 제가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 거는 뿌리를 지금 제가 다 뿌리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망초 때 개망초 이렇게 같이 망초도 뜯고 지금 냉이도 있더라고요. 냉이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와 제가 이러면 지금 집에서는 빨리 왜 안 오나 또 딴 데로 또 샜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 아우 저 좀 말려주세요. 제가 이 나물만 보면 그냥 환장을 하고 이렇게 아우 네 저는 밖에서만 이렇게 있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춥지도 않아요. 저는 추운 줄도 모르고 그런 거 몰라요. 들판에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요. 아 이거 이렇게 놓고 저 가라 그래도 못 가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보세요. 되게 많죠. 네 이게 뿌리가 지금 원래 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 상태로 이거 뿌리 좀 보세요. 아 진짜 이게 나물이 진짜 고급 나물일 것 같아요. 이번에 건 아주 너무 좋아요. 어제 캔 거보다 오늘 캔 거는 진짜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여러분 이거 지칭개 계속 제가 아우 여기 캐고 저기에 보니까 가시상추도 있더라고요. 가시상추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우
이게 뽑아도 잘 뽑혀요, 지금 이게. 땅이 녹아가지고 잘 뽑히거든요. 굉장히 잘 뽑혀요. 엄청 잘 뽑히거든요. 와, 으아, 으아. 어우, 이거, 부러졌다.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지금 들판에 나가보시면 쓴바귀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철이 왔어요, 드디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물 뜯는 철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부 들판으로 나가세요, 이제. 나가셔서, 아,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다 여러분 나가셔서 이렇게 좋은 나물들 채취하시고, 저도 오늘 많이 뜯어 갈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많아요. 아, 보세요. 냉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쓴바귀 보여드릴게요. 여기 쓴바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걸 뜯고 나면, 요거 망초대를 뜯고 나면 쓴바귀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여기 쓴바귀 보이시죠? 쓴바귀가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기가 막혀요. 약이에요, 약. 이거 보세요. 허! 쓴바귀 뿌리 좀 봐요. 여러분, 쓴바귀 뿌리 좀 봐요. 쓴바귀 났죠? 이제 제가 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 냉이. 이번에는 냉이가 색깔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지,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게. 뿌리 보여드릴게요. 아, 얘는 지금 이렇게 됐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냉이가 이런 색깔이 나요. 이렇게 다 이런 색깔이 지금 다 나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려 볼게요. 저기를 뭐냐면 가시상추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가시상추. 자, 여기 가시상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가시상추예요, 여러분. 아우, 이거요 생으로 갖다가 쌈 싸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겉절이 새콤달콤하게 겉절이 무쳐도 맛있고요. 고기 쌈에서 고기 드실 때 쌈으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우, 제가 지금 호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낫으로 저기로 하려니까 진짜. 가시상추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나와라. 으쌰, 으쌰. 와, 뿌리도, 이것도 가시상추도 뿌리까지. 여러분, 뿌리까지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세요. 이게 가시상추예요. 자. 하, 기가 막히죠. 이게요. 이게 진짜 이파리 그냥 그 된장 쌈에서 드셔도 되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저는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너무 좋죠? 이렇게 많은 거. 제가 지금 한자로 여기다 지금 한자로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자로 해놨죠? 자, 아, 저 지금 부추를 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거 부추 보세요, 여러분. 아우, 세상에나. 아우, 이거. 자, 제 부추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부추를 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무를 뜯고 있어요. 지친 게 뿌리까지 해서 드시는 거.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쪽쪽 뻗은 거는 뿌리까지 해서 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뿌리까지 요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